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칵테일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술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집에서 칵테일이 먹고 싶을 때 자주 만들어 먹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칵테일들 중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들을 쉬운 방법으로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 볼게요. 1온제는 30ml로 소주잔 한 잔과 비슷한 분량입니다. 집에 있는 소주잔을 사용해도 충분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진토닉을 만들어 볼게요. 진과 토닉이 들어간 간단한 칵테일이에요. 깔끔하고 산뜻한 맛이라 가볍게 먹기 좋고, 레몬이나 라임을 추가하면 더 상큼한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레몬을 넣어줬어요. 진토닉의 도수는 13도에서 14도 정도인데요. 저는 보통 진을 조금 더 많이 넣고 더 독하게 먹는 편이에요. 독하게 드시기 싫은 분들은 1온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잔에 얼음을 넣어줍니다. 저는 식용꼬치를 얼음틀에 넣고 미리 얼려뒀어요. 진을 1온즈 넣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피터 진을 정말 좋아해서 오늘도 비피터를 넣고 만들었어요. 토닉워터를 넣어줍니다. 저는 토마스 헨리 토닉워터를 사용했어요. 레몬을 작게 잘라 한 조각 넣어줍니다. 로즈마리도 한 가닥 넣어줬어요. 다음은 쿠바 리브레입니다. 럼과 콜라가 들어가서 상큼하고 달고 맛있는 칵테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콜라와 라임 들어간 칵테일들을 아주 좋아해서 혼자서도 자주 만들어 먹어요. 도수는 14도 정도입니다. 라임을 잘라 잔에 넣어줍니다. 저는 한 잔에 4분의 1개를 사용했어요. 럼 1.5온즈를 넣어줍니다. 저는 바카디 럼을 사용했어요. 콜라를 넣어줍니다. 콜라 때문에 칵테일이 어두운 색이라 별 모양이 들어가면 귀여울 것 같아서 남은 레몬 껍질을 별 모양으로 작게 잘라 칵테일에 넣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재료는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 이렇게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해요.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서 취향을 많이 타지 않고 대부분이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이에요. 저는 간단히 만들고 오렌지, 복숭아랑 우산 모형으로 장식을 해줬어요. 도수는 25도 정도인데요. 저는 보드카를 좀더 넣고 좀더 독하게 먹는 편이에요. 잔에 얼음을 넣어줍니다. 보드카 1온즈와 오렌지 주스를 넣어줍니다. 저는 위보로바 보드카를 사용했어요. 오렌지를 잘라줍니다. 저는 초승달 모양으로 잘라줬어요. 오렌지와 복숭아를 칵테일 픽에 꽂아줍니다. 칵테일 픽은 칵테일에 장식을 할때 쓰는 도구예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칵테일들을 조금 더 예쁘게 장식해 봤어요. 사실 혼자 먹을 때는 장식을 따로 한다거나 예쁜 잔에 만들어 먹지는 않는데 아주 가끔 예쁘게 만들어 먹고 싶을 때한 번씩 해 먹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모두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맛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세요.